거래량이 많은 종목에 투자하자는 투자 전략,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거래량이 많은 종목, 지금 우리 차트에서도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그래요. 이런 것들이 뭡니까? 거래량과 관련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종목이면 거래량이 많으면은 세력이 들어온 겁니다, 세력이. 그래서 이럴 때, 여기서 박스 친 부분 이럴 때 보시면은 거래량이 없죠. 거래량이 없어서 짜잘짜잘 나 있는데 캔들 볼륨 차트를 적용시켜 봤을 때 거래량이 많다는 것은 확실히 세력이 들어왔다는 것이 여기서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판별이 되기 때문에, 거래량을 좀 주목해 볼수 있겠고요. 여기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주가가 낮으면은 주식 보유자들이 겁을 집어먹고 팔거나 또는 매수하려고 했던 이 투자자들이 사는 것을 미루기도 하고 또 반대로 또 어떤 투자자들은 싸다는 생각으로 매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높을 때도 이와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져서 그 이후에 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언제든 사고팔 수 없는 종목을 건드리지만 않는다면 일반 투자로서는 감당해내기 힘든 가장 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거래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 자금에 따라 다른데 내 투자 자금이 그래도 뭐어 몇천만 원 이상이다. 그리고 억대로 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거래량 체크를 좀 해주시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은 1억이 넘는 자금을 투자하고 계시다라고 했을 때 거래량이 없는 종목에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빠져나올 수가 없죠. 그러면 무조건 장기 투자 가는 거예요. 만약에 뭐 5억을 가지고 투자하는데, 거래량이 없는 종목에 들어갔다가는 그냥 장기 투자 가는 겁니다. 장기 투자 가져가서 계속해서 가져가는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빠져나오려면 어느 정도 거래량이 있는 종목, 특히 자금력이 어느 정도 있는 투자자 같은 경우는 억대로 투자하는 분들은 반드시 거래량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 아니라면은 서서히 매집해서 하루 만에 오늘 다 사지 말고 오늘도 사고 내일도 사고 모레도 사고 해서 일주일 동안 아니면 2주일 동안 계속해서 매집한 다음에 한번 튀어주고 이렇게 조금 조금씩 올라도 못 팔아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워낙 없는 종목은 조금 조금씩 오를 때 거래량이 적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한번 테마를 타고 오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장기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없는 종목들은 장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금력 있는 분들은. 그래서 테마를 타고 큰 거래량과 함께 상승 장대양봉을 이룰 때에 그때 매도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 사고 파는 사람이 많고 거래도 활발한 종목은 또 누가 주가를 조작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보통 이 세력주들 그리고 테마주들은 거래량이 작은 종목에서 처음에 세력들이 매집을 해서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작을 때 바로 세력의 매집이 있게 되고 한 방에 튀어 올립니다. 한 방에 장대양봉 뭐 플러스 30% 상한가로 단숨에 만들어버린 이런 상황들이 도래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세력의 포착 볼수 있겠고, 그런데 이제 거래량이 평소에 많다.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 뭐, 삼성전자 같은 거 솔직히 말해서 조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말고 이제 그냥 일반 세력들도 조작 못 해요. 거의 뭐 엘리엇이 맨날 개입하잖아요, 외국인들. 근데 엘리엇도 이거를 조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워낙에 방대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은 사실 많지 않죠. 근데 이제 이 종목 어떻습니까? 이 종목 거래 대금이 많죠. 이거는 왜냐하면 워낙 고가주기 때문에 178만 7천 원 정확히. 이런 종목은 거래량은 사실 작지만 어떻습니까? 그 거래 대금이 많아요. 거래 대금이란 것은 거래량 곱하기 현재가죠. 그래서 만약에 가격대가 높다라고 하시면은 거래 대금을 좀 주목을 하시면 되겠고, 가격대가 낮다. 1,000원짜리 아니면 동전주 500원, 700원 이렇다고 한다면 거래량을 좀 주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거래 대금만 따져봐도 돼요. 거래 대금이 절대평가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거래량보다 거래 대금이 더 신빙성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 대금을 예전엔 좀잘 보다가 거래량을 더 요즘은 신빙성 있는 게, 거래 대금을 보다 보면은 거래 대금 1위는 항상 뭐가 되냐면은 바로 이 삼성전자가 돼요. 거의 다. 아, 왜냐하면 삼성전자에 거의 모든 외국인과 기관이 눈이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그날의 테마라던가 그날의 인기도 이런 점들을 더잘 반영한다라는 점알수 있어요. 그래서 대형주들이 거래 대금이 평상시에도 높기 때문에 아무리 인기가 없더라도 삼성전자가 아무리 인기가 없고 별로 오늘은 정말 삼성전자 아무런 이슈가 없다라고 그럴지라도 보통 테마가 있는 정치 테마주나 아니면은 뭐 AI 테마주나 뭐 이런 것들보다 훨씬 거래 대금이 많게 반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테마라든지 요즘 시장의 이슈 그리고 인기도를 판별하는 데 있어서는 거래량이 더 중요하다라는 점. 이게 둘다 봐야 돼요, 여러분들. 결국은 거래 대금도 보고 전체적인 덩치 그리고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절대적인 평가를 볼 때는 거래 대금을 보고 또 그날의 테마라던가 그날의 인기도 그날의 변동성을 볼 때는 거래량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삼성전자 같은 종목은 거래 대금이 크지만 변동성은 거의 없죠. 그렇습니다. 한국전력이나 삼성전자 거래 대금 커요. 하지만 변동성이 없는데 거래량이 많은 종목 그날의 거래량 1순위, 2순위 이런 종목을 보시면은 변동성이 어마어마합니다. 하루에 40% 50%씩 왔다 갔다 해요. 40% 50%씩. 정말 대단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변동성을 이용해서 단기 투자를 할 때는 거래량을 볼수 있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장기 투자 같은 경우는 사실상 거래량 안 보셔도 크게 무관한데 단기 투자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고파는 거래량이 이런 많은 종목들, 활발한 종목들은 누가 주가를 못 조작한다는 거예요. 사실상 위험을 최소화한다는 점 말고도 거래소에서 상장된 이런 주식은 여유 자금의 가치를 보전하고 늘릴 수 있는 최고의 투자 대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식 시장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고 또 재산을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상 살이의 이치가 다 그렇죠. 그래서 큰 돈을 버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거래량을 항상 체크를 한다. 우리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차트를 딱 킨다. HTS를 딱 킨다면 뭐가 나옵니까? 바로 차트를 키면은 이 캔들이 나와요. 캔들. 캔들이 나오고 봉차트 이 일본식 캔들이 나오죠. 우리는 뭐 미국식 캔들은 잘안 쓰고 일본식 캔들을 주로 쓰게 되고 그다음에 이동평균선이 나오고 그 밑에 거래량이 나옵니다. 가장 기본에 깔려 있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기본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맨날 뭐 새로운 것들 볼린저 밴드라던가 뭐 일목균형표라던가 뭐 이런 것들 많이 도입하죠. RSI 지표 뭐 그런 거 많죠. MMDA 뭐 이런 거. 여러분들 뭐 새로운 것들 많이 공부하려고 하고 기술적 지표를 여기저기 도입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봉캔들과 이 이동평균선 그리고 이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오늘은 거래량을 강조드린 거예요. 이 거래량도 마스터하지 못하고 거래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면서 이동평균선이 아니라 더 그보다 높은 뭐 일목균형표, 구름대라던가 선형스팬, 후행스팬 이런 거 아무리 공부해봤자 거래량도 마스터하지 못한다면은 다 무용지물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의 높낮이 이런 점들을 우리가 판별을 할수 있어야겠다라는 점이고요. 아무튼 자기 분야에서 이렇게 성공하기 위해서 극소수 큰 돈을 만지는 사람들이 거래량에 항상 주목하고 있다라는 점. 세력이 될수록 거래량에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돈이 커질수록 돈이 많은데 뭐 수백억 갖고 있는 사람들 거래량을 주목을 안할 수가 없는 게 거래량이 작은 종목은 수백억 수천억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매수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내가 2천억을 사야 돼요. 2천억. 내가 펀드 매니저야. 근데 2천억을 사야 되는데
아니, 누가 파는 사람이 2천억 파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매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그런 종목 같은 경우 막 2달, 3달에 걸쳐서 매집하게 되는데, 펀드 매니저나 그 세력도 답답하고 빨리빨리 승부 보고 싶은 그런 욕망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의 큰손들은 거래량의 주목을 한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바로 열심히 공부하고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식, 거래량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이 진정한 부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화폐 가치의 평가 절하, 물가 상승함에 따라서 화폐 가치 평가 절하가 일어나는데, 이런 점들을 우리가 주식을 통해서 헤쳐나간다 했을 때, 이런 점들, 오늘 말씀드린 거래량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비상장 주식들은 거래량이 굉장히 적어요. 비상장. 상장하지 않은 주식들은 거래량이 적은데, 저는 비상장 주식보다는 상장 주식을 더 권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상장 주식은 여러분들이 일단 가져가면은 무조건 장기 투자를 가져가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방송 보시는 분들 대다수가 그렇게 뭐몇년 동안, 5년, 10년, 뭐 2년 길게 가져가기 힘들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여유 자금이 많지도 않을 거고요. 평균적으로 말씀드린 거라서 내가 여유 자금이 많지 않다, 그리고 내가 그만큼 연 단위로 투자할 만큼 인내심이 많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상장돼 있는 종목이 거래량이 많아요. 비상장 종목은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1대1로 매수 매도 해야 되기 때문에 만나서 매수 매도 전화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상장된 시장 중에서 거래량 많은 종목들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도주나 아니면 테마를 탄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많으니까 이런 점들은 장기가 아니라 단기로 접근할 수 있겠다. 치고 빠지기 전략.